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은 손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당신은 이런 조상님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손님들이 왜 내가 풀어야 돼요? 우리 가족도 많고 일가 친척도 많고 우리 형제도 많은데 우리 형도 괜찮고 누나도 괜찮은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도 예전에 무당집에 손님으로 다닐 때에도 왜 내가 무당이 돼야 돼요?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이 있는데 왜 내가 무당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돼야 돼요? 왜 우리 조상님은 나한테 와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무당을 하신 분들도 손님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정작 본인은 왜 이런 조상이 나한테 왔어요? 왜 이분이 나한테 와요?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와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도 없네. 얼굴도 못 봤는데.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선배들 아니면은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통 무당을 표현하기를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 해요.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 해요.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요. 과연 진짜로 신이 나를 선택을 했나? 지금 무당이 되신 분들이 신이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아마 믿으실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신이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과연 누가 정답이라고 할까요?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무당 경험을 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느낀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말인데 내가 신을 선택했느냐? 신이 나를 선택했느냐? 예전에 과거에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은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평양감사라는 이 유독 평양감사라는 말을 쓴 것은 이 평양에 가면은 옛날에 기생이 아주 뭐 예쁜 기생이 많았대.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평양을 감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양에 있는 관리들이 이 관리 감독하는 이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쓰겠단 말이에요. 뇌물을 쓰다 보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술과 기생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판검사들 술자리에서 여자들하고 유흥을 즐기다 어떤 동영상이 유포되고 하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평양감사도 처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무당이라는 직업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은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하지만 신이 나를 또 찍어서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은 아무나 못한다 그래. 그래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하려면 타고난 무당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능력. 이건 첫 번째로 귀신을 느끼고 조상을 느끼고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다른 걸로 우리가 재능이라 그래. 재능.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달란트. 이 뭐 하늘에서 부여했던 자기 운명적으로 타고났던. 자, 어느 우리가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차범근이나 손흥민이가 자기가 이 재능을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것도 아니지만 손흥민이나 차범근이가 이 신이 자기에게 재능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가수가 조용필이나 이미자가 신이 재능을 줬다고 생각하네. 그냥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재능을 물려받은 거야. 유전적으로. 그 다음에는 화가도 판검사도
머리가 좋은 판검사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도 이것을 신이 줬다고 생각 안 해요. 또 어느 경우는 이 신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은 축구선수는 축구공이 선택을 해야지, 축구공이. 아니면 축구선수들이 활동을 하는 프로구단의 구단주가 선택을 해야지. 가수는 마이크가 선택을 하든지 카세트 테이프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연예 기획사에서 선택을 해야죠. 연예 기획사에서 나중에 발탁을 하지만 이 사람이 가수라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까지 미리 엔터테인먼트에서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화가도 마찬가지. 화가는 자기 스스로 교육을 받든 안 받든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타고났지만 또 어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판검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머리 좋은 건 좋은 머리를 타고나도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지 판검사가 된단 말이야. 어느 경우는 아버지 엄마는 일자 무식인데 판검사 되시는 분도 있어요. 형제들은 다 꼴통인데 나만 판검사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판검사 되시는 분들도 집안이 다 머리가 좋아요. 화가가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 집안 형제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가수가 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집안 형제들이나 부모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축구선수가 되는 사람들도 부모나 형제가 다 운동에 소질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가족에서 그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신이 나에게 너 축구선수 해라, 너 가수 해라, 너 화가 해라, 너 판검사 해라 라고 신이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무당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무당을 안 하고 살면은 이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고 태어나는 이 축구선수처럼 운동을 잘하는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축구선수 할 사람이 판검사 한다고 했으면은 성공을 했을까요? 절대로 성공 못하죠. 가수가 될 만한 목소리와 이미지나 조용필이 축구선수 하겠다고 덤벼들었으면 성공했을까요? 화가가 된 피카소나 천경자 같은 화가가 된 사람들이 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판검사가 됐을까요? 아마 이 차범근이도 판검사가 되겠다고, 손흥민이가 가수가 되겠다고 판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수나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될 만한 능력을 갖고 타고 나서 내가 무당의 발자로 타고난 사람은 귀신을 보고 조상을 느끼고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석을 비교해 보면,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석이라는 한 물체가 있고 그냥 일반 쇠가 있을 수 있어요. 구리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질이 있지만 이 자석이라는 특이한 광물질은 이 쇠라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무당이 될 사람은 쇠가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석처럼 여러분이란 무당들이 조상님이 다른 집의 귀신을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자석의 힘이 강한 자석이 있어요. 강한 자석. 저 공사장이나 폐차장 같은 데 보면 자동차 한 대도 들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강한 자석이 있어요. 아주 강한 자석. 근데 자석도
겨우 싱크대 문 여닫고 하는데 붙어 있는 것 같은 거나 냉장고 문에 엿고 닫은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좌석이 있어. 평범한 좌석. 평범한 좌석이 있고 우리가 공업용, 산업용에서는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쇳덩이도 들어 올릴 수 있는 아주 강한 좌석이 있어요. 무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 좌석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아주 강한 좌석이 있고 약한 좌석이 있는 것처럼 좌석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한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무당으로 태어난 사람도 조상을 더 확실하게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강한 몸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몸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자석이라면은 틀림없이 쇠를 끌어당겨요. 이 불이나 아연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자석은 끌어당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끌어당기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사람은 조상을 내 조상이든 남의 조상이든 내 조상이 됐든 남의 조상이 됐든 이 조상을 내가 합의받을 수 있는 조상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쇠가 자석에게 저절로 끌려오는 것이지 쇠가 나에게 끌려올 수 있게 쇠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거지. 여러분이 조상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이 조상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조상을 못 느끼고 조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상을 느끼는 힘이 아주 미약하고 아주 미약한 사람들은 무당집에 다니면서 그 조상님의 굿을 해주고 사는 것이고 이 자석이 있으면은 이 자석은 강한 자석의 옆에 있으면은 이 자석도 덩달아서 강해집니다. 자화가 된다고요. 자석화. 자석처럼 변해요.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조상님을 훨씬 더 잘 느끼는 그런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은 나도 아주 강한 자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구선수도 차범근이 아들 차두리도 아버지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고 그렇지만 차두리가 만약에 축구선수 할 만한 신체적인 구조를 태어나지 못했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손흥민이도 마찬가지도 가수가 되는 사람도 자기가 훌륭한 능력과 재질을 타고나야지 박진영을 만나든 지금 방탄소년단을 만든 방시혁 같은 훌륭한 프로듀서를 만나야지 그 기량이 뛰어나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재질 있는 사람들이 시시한 엔터테인먼트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시한 기획사를 만났으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화가도 마찬가지, 판검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머리를 타고 나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과 나온 사람이 저 전주에 있는 법학과 나온 저 찌질이가 겨우 손꿈이라 보는 거나 똑같이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무당으로서의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타고 나도 잘못된 신엄마, 잘못된 선생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히 삼류무당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뛰어난 무당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은 선생님, 내가 조상을 확실하게 느끼고 내가 조상을 확실하게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을 나를 훈련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저 천신이나 찾고 옥황상제나 찾고 빙이다 퇴마다 응? 염라대왕이나 찾는 그런 찌질이들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무당으로 태어날 팔자고 내가 이렇게 조상을 느끼고 귀신을 느끼고 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으면은 신이 왜 나를 선택했냐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신이 결코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아무리 원망하고 발버둥 쳐봐야 정말로 신이 나를 선택을 했는지 내가 신을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해답에 여러분들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타고나신 분이라면 기왕에 타고났으면 차범근이가 축구선수를 안 하고 판검사를 한다고 해서 망한 것처럼 이미자 조용필이 화가를 하겠다고 했으면 성공을 못했을 것처럼 여러분도 무당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당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일에서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서 해서 정말로 내가 타고난 능력만 있다면 주저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